저기 계신거죠? 이번 이제 저는 어제 백신을 맞고 생각보다 열도 안 나고 지금 여기 팔이 너무 아프긴 하지만 속도 안 좋긴 하지만 어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출근을 하려고 해요. 제가 평소에 진짜 열이 안 나는 사람인데 37.89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지금 타이레놀 먹고 그래서 1시간 누워 있었는데 열이 37.3도로 내려가긴 했거든요. 지금 계속 어지럽고 너무 여기 맞은 부위에 통증도 심하고 아까 할머니가 이쪽 팔을 꽉 누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막 지금 관절 마디마디 다 아프고 그래서 일단 조퇴를 하고 왔습니다. 멀쩡한 줄 알았는데 거의 한 30시간 경과했는데 오늘부터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해서 어제 아픈 건 진짜 아픈 게 아니었어요. 지금 사실 일어날 힘이 없는데 이거를 갖다 드려야 돼가지고 사무실로 출근을 안 하고 상담을 갔다가 사무실로 갑니다. 백신 맞고 진짜 죽다 살아난 다음에 지금 좀 멀쩡해졌거든요. 백신 맞은 지 3일째 되는 날 제가 멀쩡할 줄 알고 했던 젤이 다 벗겨지고 손톱 깨지고 이래가지고 샵에 가서 젤 제거를 하고 왔어요. 지금 손톱이 조금 많이 상한 상태 같아서 휴식기를 가질까 하다가 유유유유유라는 곳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오늘 젤 네일을 해보려고 몇 개 구입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포인트를 주셨는데 저는 제가 평소에 셀프 젤 네일을 즐겨해서 좀 좋은 탑젤을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탑젤은 따로 구매를 안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매를 하면 이것도 굽는 셀프 젤 스티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귀여운 램프를 같이 주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지금 펜트하우스 2 재방송을 보면서 제가 이걸 해볼까 합니다. 이런 약간 스마일 모양도 있고요. 그냥 이런 깔끔한 체크 모양 있고 이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기 유유유유가 약간 이런 스마일이 뭔가 시그니처 같더라고요. 그 스마일 모양이 있는 이런 하트 모양도 있고 어두운 보라색 디자인도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뭘 해볼까 고민이긴 한데 요게 이렇게 문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열면 문처럼 슝 이렇게 열립니다.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싸져서 옵니다. 너무 좋죠. 되게 이런 포장 하나하나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손톱이 많이 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케어를 받고 오긴 했지만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신 후기를 말하면서 이걸 해볼까요? 원래 다른 일을 찾아보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재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딱 그 시기랑 그 백신 맞는 시기랑 맞물려가지고 맞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진짜 두려웠어요. 제가 뭔가 임상실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백신을 맞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저는 화이자를 맞춰주겠지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화이자가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안 맞아서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저의 탓이 돼버리니까 그냥 정말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백신을 맞았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3일 내내 힘들었어요. 일단 첫째 날 저는 맞자마자 맞은 부위가 부어오르고 그날 열이 갑자기 37.3도, 4도, 5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몸이 막 온통 그 운동 정말 안 하다가 심하게 한 다음날 있잖아요.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빡세게 운동한 날? 그 다음날 오는 그런 근육통 같은 게 엄청 오고 관절통도 엄청 심하게 왔어요. 이제 저는 새벽에 열이 엄청 오를 줄 알았는데 그냥 열이 살짝 올랐다 내리는 정도? 그래서 식은땀이 엄청 나는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날부터 저는 이틀째부터 엄청 미친 듯이 아팠어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하게 막 머리도 너무 어지럽고 막 그 컴퓨터를 쳐다보고 있는데 앞이 하얀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집중도 안 되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아 그리고 이틀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온몸이 무겁고 정말 막 움직이지 못할 수준이었어요. 근데 겨우겨우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막 열이 38도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요양원에서 이제 타이레놀 먹고 누워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그때 이제 열이 조금 내렸는데 그래도 37.5도, 3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5시 정도에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라 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오고 나서부터 다시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 타이레놀의 효과가 한 1시간밖에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열이 또 다시 확 오르면서 너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제가 혼자 있으니까 아픈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후기를 찍고 싶어서 이걸 잠깐 켰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뭔 말을 한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그냥 설렁탕을 시켜 먹었나? 입맛이 없긴 한데 안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설렁탕을 시켜 먹고 잠들었어요. 그거 맞고 3일째는 완전 몸이 가벼워지더니 여기 백신 맞은 데는 계속 부어있고 이제서야 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좀 더 큰 걸로 해도 되려나?
한번 붙여볼게요. 진짜 도톰해요. 여기 깔끔하게 손톱 깎기로 안 된 데는 이렇게 세워서 갈아내주면은 조금 모양이 이쁘게 잘 잡힙니다. 배로나 주석경,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있거든요. 뭘 그랬어? 제가 아까 이거 램프 쓰는 방법을 잘못 알았는데 이렇게 돌려서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이 터치로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냥 자동으로 켜지기도 해요. 되게 하나씩 넣어서 굽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 개 램프 있는 것보다 더 하나하나씩 잘 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만족스럽습니다. 유유유유유. I've spent a lot of time